예, 2022년 4월 16일입니다. 중국판 세종시, 슝안이라 그래요. 슝안이란 도시.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RTK 플랜 등등과 관련해서 최근의 뉴스들과 또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중국의 탈달러가 본격화된 것 같아요. 본격화. 제가 지난 에피소드, 지난 한 달쯤 전인가 해서 아마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각국이 달러 경제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달러 경제권, 중국의 탈달러라기보다는 각국입니다. 각국의 중국,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각국이 달러 경제권을 탈피. 탈피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뉴스 하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고. 뉴스 보시면은 최근 뉴스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이 근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욱. 이 근욱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라고 에서 스테이트 온드 코퍼레이션 혹은 엔터프라이즈에서 SOC. SOC라고 표현해요. 스테이트 온드 컴퍼니. 스테이트 온드 컴퍼니. 중국 정부가 보유한 기업, 중국의 국영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국영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공사쯤 되나요? 공사, 정부가 소유한 기업, 공공기업, 공기업이라고, 공기업. 이런 회사, 중국은 공기업들이 많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자, 이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뭐냐니까 요 큰욱이라고 하는 게 Fearful of sanction amid Ukraine war. Chinese energy giant 큰욱 may pull out of Canada. 이 회사가 지금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죠. 아, 본사가 아니죠. 본사는 중국에 있고, 중국 베이징에 있고, 캐나다에,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구매를 해서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아마 이세 군데에서 주로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자원을 추출하는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 대기업이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엄청 잘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를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는 규모가 엄청나요. 벌써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20조 정도 들여서 회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기업 가치가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텐데, 물론 뉴욕의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캐나다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러니까 증시에서도 빠져나가고, 회사도 처분하고, 한마디로 미국과 캐나다 이쪽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생션, 중국의 생션이 아직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생션은 러시아의 생션이 있죠. 그런데 중국은 조만간 미국의 경제 제재가 중국을 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달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만 그럴 것이냐? 러시아는 이미 끝났고 그렇게 했고, 이제 중국이 그 시작을 하고 아마 이어서 인도도 뒤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국이 달러 경제권 웨스터죠. 웨스터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건에 묻혀 있을 뿐이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뉴스가 US listed Chinese companies worth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정도 되는, 1,400조 정도의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딜리스팅 하는 겁니다. 딜리스팅. 상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죠. US listed Chinese companies worth 등등등 해서 face risk of delisting. 이 기업들도 이제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증시에서 특정 국가의 미국 증시에서 증권 시장에서 제가 말하는 증시는 증권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발음에 유의 바랍니다.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제 동서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동서 경제권 이것도 엄청난 뉴스죠. 동서 경제권의 분리가 시작된 겁니다. 요게 대형 뉴스죠. 대형 뉴스. 무려 1300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동서 경제권의 분리이자 동시에 달러를 처분하는 거예요. 달러 처분. 달러 땡처리. 달러 땡처리가 시작된 겁니다. 왜 달러를 땡처리할까요? 달러를 왜 땡처리하는지는 제가 지지난 에피소드들 아마 3월 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에피소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 땡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려 1300조에 되는 금액이라고. 이 기업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100조 이상의 달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 회사들을 이제 달러를 팔고 그 달러를 지금 다른 현물자산,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위안화나 루블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달러를 두고 여타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더랬어요. 슝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슝안 도시는 중국판 한국의 세종시예요. 그게 슝안인데 슝안 상당히 재밌는 도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슝안이라고 뉴스에도 좀 나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유튜브 들어와서 슝안 최근 뉴스 한번 보죠. 최근 여기 있네. 디벨로먼트 차이나 슝안 90초짜리 2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것도 슝안이 어떤 도시인지 2017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팀 주피터가 RTK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거의 끝나갑니다. 일단 1단계가 마무리됐어요. 예산은 1000조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굉장히 큰 투입이에요. 한국의 세종시 건설비가 얼마나 되나요? 세종시 건설비 용. 뭘 했을 때 세종시는 106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종시의 정확히 10배.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종시 인구가 27만 5천이고 슝안이 좀 많네요. 슝안은 처음부터 80만 내지 9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10배로 해서 세종시의 10배 예산으로 진행을 한 프로젝트예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우리 팀 주피터의 RTK 프로젝트와 같이 시작을 했고 원래 시작할 때는 같이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RTK 프로젝트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이 도시에 유튜브 들어가서 슝안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많습니다. AI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의 대부분의 인프라를 AI, 인공지능으로 해요. 그 차량도 자율주행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이 스펠링이 이 그린이 아니죠. 그린 아닌가? 이거 맞구나. 그린 하니까 녹색 도시, 친환경이에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재반 기록과 그러니까 화폐뿐만 아니라 여타 정부 문서 등등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요거 보니까 우리 RTK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그 수많은 강좌들, 수천 개의 강의 에피소드들이 몽땅 다이 주제였죠. 그렇죠?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도시. 소프트웨어 도시. 소프트웨어 혹은 프로그램 코딩. 코디드 or 코디드 시티입니다. 코딩된 도시죠. 그죠? 우리가 코디드 코리아라는 말을 우리 예전에 썼더랬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슝안 프로젝트하고 우리 그 RTK 프로젝트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같이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 RTK 프로젝트는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아쉽게도. 우리는 천조의 예산이 없어서. 중국처럼 천조를 투입할 만한 방법이 없어서. 근데 설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 인프라, 금융, 통신, 뭐, 국방, 국가 ERP, 농축산,
산업도시 환경까지 해서 해양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야. 환경 인프라가 안 보이네. 자연 환경 인프라 있네. 자연 앤 환경 인프라 등등해서 다 우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RTK. 근데 RTK 프로젝트와 슝화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첫째, 슝화보다 여러분들 영상에 나중에 슝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냐니까 미래의 도시의 모습, 미래의 국가의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현실에 구현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도시가 슝화입니다. 이미 그리고 완성 아직 입주는 시작 안 했습니다만은 공정이 90% 이상이 다 완성이 됐어요. 원래 예산은 580빌리언 해서 대략 700조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모든 공사가 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대략 1000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도 좋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도시가 도대체 기존의 도시와 뭐가 다른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니까 이 도시 자체가 개발 말 그대로 코딩된 도시입니다. 도시의 모든 것을 코딩,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우리 그팀 주피터가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강좌 올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RTK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도시, 이 도시는 그 슝안하고 뭐가 다르냐? 비슷하죠. 비슷하지만은 슝안보다 월등히 진부한 도시입니다. 월등히 진부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RTK 도시는 슝안보다도 같은 기술이에요. AI, 그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인데 마찬가지 코디드. 우리가 코디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코디드 코리아라고 시작했었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 주피터 강좌를 처음부터 아마 팔로잉 하신 분들일게요. 우리 시작할 때는 코디드 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코디드 시티였고. RTK는 간단히 말하면 보급형 수용한. 보급형이고, 그리고 모아 어드밴스드입니다. 모아 어드밴스드. 훨씬 더 진보된 슝안가 같습니다. 훨씬 더 진보됐어요. 어떻게 훨씬 더 진보됐는지를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나중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인프라 그러니까 슝안이라는 도시 내에서도 시장이 있어요.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 편의점이나 마트와 우리가 코딩한 이 시장과 그리고 또 슝안이라는 도시 내에 법률 인프라도 있고 도시 운영 체제도 있고 그리고 슝안에 각종 인프라들이 다 있어요. 교통물류 인프라도 있고 슝안에 있는 교통물류와 우리가 구성한 팀 주피터가 구성한 교통물류 인프라도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라고 제가 미리 보장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팀 주피터가 만든 게 월등히 뛰어나요. 왜 뛰어나냐니까 우리는 슝안이 하고 있는 걸다 봤단 말이에요. 다 봤는데 슝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죠.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슝화는 1000조지만 우리는 10조에서 2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도시를 설계를 했어요. 왜 10조와 20조 사이를 했는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 팀 주피터가 그럼 RTK라는 도시 슝화는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을 위한 중국의 세종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RTK는 그게 아니에요. RTK는 BRI에 참여하는 138개 국가. 지금 정확히 지금 142개 국가가 됐을 거예요. How many nations 참여하고 있는지 볼까요? How many countries 보시면은 처음에 68개 2017년도 68개였고 그리고 How many 볼까요? Signed 지금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138개였고, 그리고 지금 2020년, 2022년 4월 기준으로는 이게 142개일 겁니다. 142개고. 이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서 조만간 2025년 전에 적어도 180개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RTK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BRI에 참여하는 180개 국가, 여기에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도시가 있어야죠. 그리고 정거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기차가 서든 배가 서든 그 정류소 정거장 역할을 할 도시로 구성되거든요. 정거장
역할의 도시. 각국에 각국을 거치는 증거장 역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증거장 역할의 도시니까 이건 일종의 경제 자유 구역이 되겠죠. 경제 자유 구역. 프리 이코노믹 존이라고 하죠. 프리 이코노믹 존. 페즈라고 그러잖아요. 이 페즈로서 구성된 게 RTK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데 천조의 예산이 투입할 수가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이 180개 국가들 중에서 도시 하나 건설하는데 천조를 투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중국을 빼고. 그죠? 그럼 이 국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수준으로 해서 10조에서 20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가 2018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RTK 신도시 하고 이 신도시의 예산은 10조에서 20조 정도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슝안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하고 그리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시로서 만들어진 게 RTK라고 시티.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반 설계. 그 설계가 RTK입니다. 리얼타임 코리아입니다. 그럼 왜 코리아라는 이름이 들었느냐?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이름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마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래서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로 해서 180개 국가로 진출을 하자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의 원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일지 안 붙일지는 이제 유동적입니다. 지금 워낙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게 RTK 도시이고 그에 대한 재반 설계 각 그러니까 도시를 구성하는 재반 설계들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조금 있다가 BRI Plan and RTK 신도시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서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조만간 공개를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면은 여기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충분히 쉽게 그리고 정확히 파기되실 거라고 봐요.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RTK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뭐 경찰, 시청, 읍면동 사무소, 세무서, 소방서, 도로, 찻길 뭐 등등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은행과 금융 그게 FAB 이게 ABC입니다. FAB가 ABC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ABC가 그 중에 한 첫 걸음이에요. 그 뒤에 한 20개, 30개가 쭉 기다리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한국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근데 물가 상승 이유가 뭐냐? 이유는 존 볼튼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존 볼튼이냐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볼게요. 러시아 가스관을 한번 보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그래서 쭉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다 어떤 이미지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이 사할린이죠. 사할린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인구가 15만밖에 안 돼요. 이 가스관을 이렇게 연결할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바로프스크라는 도시고, 그렇죠? 하바로프스크를 통해서 차이나로 이 하얼빈으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이유가 뭐냐? 온 이유는 이 한국으로 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은 가스 비용이 지금 우리나라 가스 비용의 반의 반값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가스 프라이스 볼까요? Gas price of World. 가스 프라이스 월드맵 이걸 볼까요? 여기서 월드맵이 아니라 가스 프라이스 월드 리스트로 볼까요? 자, 2022년 4월 1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스 프라이스 리트당 해서 쭉 나와 있죠. US 달러 해서 제일 싼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제일 싼 데부터 비싼 데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US 달러보다는 코리아 원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우리한테 좀 실감 나겠죠. 코리아 원. 코리아 원이라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한국 국명이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래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자, 찾았습니다. 이 나라 이름 참 선택하기 애매하죠. 자, 한국에 원화로 봤을 때 리트당 가격, 베네수엘라가 29원, 리비아, 이란 쭉쭉쭉쭉 해서 러시아가 739원이에요.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쭉 내려와서 어디 있나요?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쭉쭉 내려오죠. 이렇게 많이 내려오나? 이렇게. 한국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찾았나요? 천상. 검색을 해야겠네. 코리아. 코리아 원. 두 번째 코리아. 원, 세 번째 코리아 여기 있네. 사우스 코리아는 1990원, 1190.470이에요. 요 가스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그 가스 가격이 아닙니다. 리터긴 리터인데 요 리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터하고 좀 달라요. 어쨌거나 러시아가 지금 700 얼마고 한국이 2000원 정도니까 3배, 2.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에 반은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었으면 될거 아니냐? 가스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가스 파이프 다시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 그림 봤을 때요 그림이잖아요. 요게 왜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요게 이게 왜 블라디보스톡에서 멈춰버렸느냐? 요거는 2018년인가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종전 협상이 그 전문용어로 나가리라고 그러나요? 나가리 됐기 때문에. 그왜 종전협상이 파토가 났느냐? 파토가 난 이유는 존 볼턴 때문이죠. 존 볼턴이 파토를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연결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연결됐다면은, 오히려 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물가가 3분의 1 정도 줄었을 거예요. 그죠? 물가가 준다는 거는 거의 하반경직성 때문에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났겠죠. 그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이거 연결되는 걸 반대했느냐? 그럼 북한이 그 가스를 뺏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북한이 가스가 뺏는 걸 용인할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방법은 종전협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가상승 이유는 만약에 종전 선언 하고 그리고 평화 협상하고 그리고 가스관 연결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GDP가 한국 GDP 돈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GDP가 어쩌면 일본을 추월. 이렇게만 됐으면 근데 이렇게 안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예요. 그런 가능성이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 올해 어쩌면 올해 일본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종전 협상만 됐으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와 그 누구의 김정은 사이에 종전 선언이 되고, 그리고 평화협상이 되고, 가스관 연결하고. 연결하면 금방이에요. 1년이면 연결합니다. 2018년이나 2019년도에 가스관을 연결했고, 그리고 그랬으면은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우리가 한국이 덩그리 외교,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쩌면 한국 일본을 초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거는 뭐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 복잡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걸 막 이렇게 된 이유, 우리 이렇게 되지 못한 우리 한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지 못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 경제 규모가 상당히 타격을 받기도 하는 것들은 다존 볼턴 한 사람입니다. 이 친구 한 명이 파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건도 사실 특정한 룰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리아 룰란드.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토리아 룰란드라는 여자예요. 여자 한번 보시죠.
오늘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어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인상 끝내주죠. 이 사람. 이 여자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이 사람 작품이라고 보는. 이 사람이 대표라는 거지. 이 사람 혼자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 트럼프 김정은 종전선언이 하노이 회담이었나요? 베트남에 그걸 파토낸 것은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고, 물론 이존 볼턴 혼자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턴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 전쟁과 그리고 1대1로 BRI 프로젝트, 그 슝안이라는 도시, RTK라고 하는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에너지, 러시아의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어저께 뉴스인가 그 어제 뉴스였나요? 크누기란 회사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를 빠져나가는 그죠? 수십조짜리 회사가 지금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점, 지금 떼돈 벌고 있는 시점에 장사를 접겠다고 선언한 이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호 연결돼 있는 지점들, 그죠? 한국의 현재 물가, 존 볼턴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는 지점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뭘할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팀 주피터가 왜 BRI라고 하는 180개 도시에 10조 내지 20조 규모의 보급형 슝안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러시아 가스가 올수 없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도 오지 않았고, 100년 뒤에도 한국에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게 안 와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이 라인. 이게 오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 경제를 추월한다거나, 앞으로 지금보다 더잘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나가면 되죠. 각국으로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BRI 네이션 월드맵 볼까요? BRI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맵, 요 국가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주도해서 그 외에 참여하는 국가들,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고, 그 파랗게, 아니죠. China Trade Partner 1, BRI International Trade, 이거 무역로네요. 무역로이고, 무역로이긴 하지만 BRI 루트랑 비슷하네요. 보니까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6개 경제 회랑이에요. 요 라인, 몽골 라인, 러시아 라인, 그리고 여기가 파키스탄 라인, 그리고 여기가 터키 이스탄불로 나가는 라인이고, 여기 남방 라인, 요 라인 맞아요. 자, 요 라인을 따라서 어차피 기차가 지나게 되면은 기차가 다 서야 될거 아니에요, 각국마다. 그 각국마다 서는 곳, 기차가 서는 곳, 혹은 배가 서는 정박하는 항구, 그 항구에 어떤 특정한 경제 자유 지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건 나중에 BRI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제가 시리즈를 진행하는 거 있으니까 그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기차가 지나가거나 배가 관통하는 국가들은 그 관통하는 지점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경제 자유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 경제 자유 지역에, 그 경제 자유 지역은 하나의 도시가 되어야 돼요. 그 도시에 대한 설계도 그걸 우리가 5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RTK 프로젝트예요.